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주지 도옥선입니다.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에 대한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우, 그놈 실하다. 요즘엔 좋은 식재료를 만나면. 정용진 부회장님은 원래 68년생, 54세가 되네요. 육대운이 되고요. 임진일주가 되겠네요. 임진일주들은 솔직담백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언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살아나간 데에서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주관도 뚜렷하고 또한 자존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편으로 이래 보면은 쉽게 흥분을 해요. 독단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신에 창조적이고 아주 자유분방하여 변화무쌍한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한 일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여러 분야에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아주 능력을 가진 그런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와의 생각 크기가 남달리 크다, 다르다,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권력 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띄고 야심만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언변술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시원시원합니다. 날 믿고 따라오라는 믿음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성향을 띠면서 굉장히 터프하고 거침없는 행동거지로 시원시원하다 그래야 될까요? 시원시원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안 되더라도 일단은 시작할 때에는 화끈해요.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나가서는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것까지 겸비하다 보니까 기세는 꺾지를 못한다, 이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특징 중 하나가 투자가 남다르다, 경쟁심, 승부욕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이래 이제 보여집니다. 본인이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 또한 뭐 똑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본인도 똑똑하니까 무슨 일이든 시원시원하고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성향을 많이 띄고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구상하고 순서를 정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한다면은 열 가지 생각하며 그 중에 자기 자신과 맞다고 판단되면은 밀고 나가는 성향, 이런 게 남보다 많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일함에 있어서는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성격을 보이겠죠. 지나온 초년운을 제가 봤어요. 이 시기부터 그래요. 남보다 관찰하는 능력이나 또 학업에 대한 의지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고, 어렸을 시기부터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혼자 해결하려는 자립정신 같은 거, 도전의식 같은 거, 의욕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내포가 돼 있습니다. 초년운에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띄다 보니까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치질 않는 의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함에 있어서 생산적인 일과를 통해서 전문적인 분야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교적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잘 나갈수록 주변의 시익이나 견제나 세력들이 나타나게 마련이겠지요. 이럴수록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자신을 적당하게 낮추는 지혜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인 세월을 맞이하면서 사시잖아요, 지금도. 또 아마 넓은 인맥도 가지고 계시고 생활에 나가시니까 부족함은 없지요. 부족함은 없지만 경쟁적인 자리에서는 긴장감 이런 게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모든 걸 이렇게 신경 쓰시겠지만 가정으로 돌아오시면 피곤함, 고단함 많이 쌓일 수가 있겠지요. 이때는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이 고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대업을 이루시고 끊임없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시하시고 좋은 친화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욱더 큰 사업이 부흥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소 성격이 예민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오랜 기간을 두고 지나온 사람들, 지금 현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민한 성격과 급한 성격, 조금 변덕스러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다스려서 주변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3년 정묘대운으로 봤을 적에는 이때부터 60세 이후까지 신세계 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성장을 시키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66세 대운부터는 말년에 들어가지고 자기 품위를 지키고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권력 같은 것도 손안에 쥐니까 막힘은 없을 겁니다. 술술 잘 풀려나간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년은 사실 그렇잖아요. 말년이 좋아야 자손들도 편안한 것이고 이럴수록 여러 지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돌아보시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그러니까 주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끝까지 큰 미덕으로 길이 남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신세계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